이번에 살펴볼 종목, 따상님의 종목 그럼 볼게요. 일찍 출석하셨네요, 정말. 제가 위로 쭉 올라가니까 따상님의 종목이 보이는데, 이수페타시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9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8%입니다. 수익 났다가 다시 빠져서 오늘 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속의 목표 주가는 43,000원. 이번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8% 정도 갖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도 열어두고 계시는 듯 합니다. 아주 소폭의 수익 구간 놓여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은 43,000원 가능할지, 운용형님이 생각하시는 최대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종목이 이제 거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3만 원대에서 계속 상복하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이유가 물론 뭐 전반적으로 올랐지만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컸던 거 크고 그다음에 AI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자체는 델 테크놀로지 않습니까? 델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어디서 좋아졌느냐를 봐야 되는데 델 테크놀로지가 서버 쪽의 수요 증가 부분 자체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버와 관련해가지고 PCB를 공급한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지 않느냐? 이수페타시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전 강하게 튕겨 올랐다고 봐요. 거기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대덕전자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영향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PC 쪽이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치고 올라왔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될것 같고요. 여전히 뭐 AI 쪽에 대한 투자 수요 자체가 이번 그델 테크놀로지 실적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버 쪽과 관련해가지고 PCB를 공급한 회사, 1등 회사가 이수페타시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수페타시스가 2022년도 실적이 급성장 이후에 작년도 약간 실적이 좀 위축이 좀 됐는데 올해도 아마 충분히 실적을 델 테크놀로지 실적으로 본다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던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올해 실적 전망치는 2022년도 실적에는 약간 못 미치겠지만은 2025년도는 2022년도 최대 실적을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올해 실적보다는 지금 SK하이닉스도 2025년도 실적으로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2025년도 실적을 본다한다면 회사가 지금 오늘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주가 올라간 걸 감안한다느라 아마 PER이 아마 16, 17배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AI 관련 또 종목들이 PER 단위로 해가지고 뭐 30배, 40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 이수페타시스가 32,000원대에서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작년도 7월달, 8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43,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좀 시도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무려 한 110만 줄 샀거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39만 줄 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을 이끌었던 것 자체가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직전 고점이죠. 이 정도는 조금 오버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4만 2천 원 정도 언저리가 작년 7월 달에 고점이 43,300원이니까 43,300원까지 보지 마시고 42,5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이 정도의 목표 주가를 염두에 좀 두시고 35,900원대에서 10% 정도 오늘 사셨나 보네요. 사셨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버슈팅은 올해 아니냐면 3만 2, 3천원대도 워낙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 4만 2, 3천원 정도 올라가면 차익성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만 2, 3천원대 샀던 분들이 쉽게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차익실현 매도 물량 아직은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4만 2천원 정도 넘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그 가격대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을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이 좀 급해지셨나 봐요. 지금 게시판에 내일도 갈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라도 좀더 사면 어떨까요? 하셨어요. 내일은 등락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에 20% 올랐거든요. 하루에 20%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마이너스도 저는 나온다고 봐요. 내일 충분히 3만 한 6천 원대 초반이라든가 3만 5,800원이라든가 그렇게 급할 거 없습니다. 오늘 기관외 외국 투자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관외 외국 투자가들이 또 일관성이 그렇게 또 옛날처럼 그렇지 강하지 않거든요. 오늘 샀다가 또 다음날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보게 되면 꾸준히 사다가 종가에 거의 3천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밀렸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별로 물론 가는 종목도 강하게 가지만은 쉬엄쉬엄 갑니다. 서두를 건 없다고 좀 봐요. 네. 요즘에는 상한가 가도 그 다음날 빠져서 출발하고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상님 너무 마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내일 혹시라도 좀 아침에 조정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사실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
시간 내에서는 조금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점 4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슈팅이 더 나올 만한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다. 다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을 넘어서서 주문을 거지 마시고요.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 주셔서 42,500원, 42,900원 그 언저리에서 팔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큰 수익 내시겠지만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니까 좀 마음 편하게 드시고 이 종목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